46번 NH4NO3 질산 암모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옳은 것은 1번에 물에 녹을 때 발열 반응한다. 모든 위험물이 발열 반응인데 NH4NO3 질산 암모늄은 흡열 반응한다. 그 와중에도 조회성과 흡수성이 있다. 2번에 트리니트로 페놀 피크린산 얘기네요. 피크린산, 피크린산. 과 혼합하면 암포포경을 제조하는 데 사용한다. 암포포경 일단 질산 암모늄과 연료유가 들어가는 거 94% 6% 암포포경 ANFO죠. 그 다음 3번에 가열하면 수소 발생계산소 다량의 가스 발생 수소 나온다. 이거 아니죠? 안 나와요. 그 다음 네 번째 비중이 물보다 크고 흡습성이나 조회성이 강하다. 있다. 맞는 거네요. 일단 비중은 1.73으로 물보다 크고 흡수성이나 조회성이 강하다. NH4NO3. 그래서 4번입니다. 일단 유일하게 흡열 반응하는 물질은 NH4NO3입니다. 47번. 과산화나트륨의 저장 방법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NH2O2. 1번의 용이나 밀봉 밀전에 정한다. 이거 맞네. 그 다음에 2번에 안정제로서 황분과 알루미늄을 넣는다. 1류 위험물과 2류 위험물은,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2류 위험물은 환원성 고체죠. 일단 혼재 불가능. 그 다음 3번에 수증기를 혼입해서 공기와 직접 접촉을 방지한다. 수증기를 혼입하게 되면은 뭐냐? 일단 NH2O2는 물과 반응하면 산소가 나오죠.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장실 내에 스프링클러 설비한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만약에 불이 나면 일단 물과 NH2O2,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물이죠. 물과 NH2O2 반응하게 되면 나중에 일단 산소가 나온다. 그것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1번에 용기는 밀봉 밀전한다. 그 다음 48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느냐. 시도지사에게 신고, 용도 폐지는 뭐냐면은, 자, 여기 용도 폐지는 그 위험물 만약에 주유소 아니면 화학 공장을 하다가 일단 뭐 연금이 잘안 되니까 이걸 못 쓰겠다. 없애자 하면 일단 마음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 물론 여기는 일단 서류상으로 시도지사 신고한다는데 물론 모든 행정증에 넣으면 일단 소방서에 신고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용도 폐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저 주유소를 용도 폐지한 다음에 맨 처음에 일단 주유소 건물 다 찍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다 부시는 것 찍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하탱크 그 주유취급소 밑에 있는 기름탱크 다 드러내는 과정을 찍고 그 다음에 흙으로 다 묻고 찍고 이렇게 해서 없앴다 이렇게 저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단 용도 폐지가 되는 겁니다. 해서 일단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 신고를 해야 돼요. 14일입니다. 14일. 2번. 자, 여기에서 일단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들어가면 일단 숫자 개념, 일단 기한이 나오는데 가장 빠른 거 일주일. 일단 뭐, 저 일반 건축물은 일단 3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일단 7일이 있고, 위험물 쪽에는 자, 14일이 있고, 일단 30일이 있고, 90일 있죠. 이 14일 이내 용도 폐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일단 14일 이내, 일단 선임 신고. 자, 용도 폐지 14일,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14일 이내, 해임 신고 해임한 날도 14일 이내, 그 다음에 선임은 선임한 날도 14일 이내, 신고. 그 다음에 30일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은 30일 이내 재선임. 그 다음에 90일 이내는 저 위험물 임시 저장할 때, 그 관내에 가서 임시로 이렇게 저장하겠다 해서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으면은 90일 이내 가서 임시저장을 할수 있는 임시저장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49번. 자, 이류 위험물의 유황입니다. 설파라 그죠? 이류 위험물의 유황 S. 자, 설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자, 물에 녹지 않는다. 맞고.
일정 크기 이상의 위험을 본다. 일정 크기 이상, 농도 60% 이상, 일정 크기 이상, 이건 아니죠. 자, 일단 크기라는 것은, 자, 입자가, 일단 마그네슘이 있죠. 2mm 미만, 뭐 2mm 미만은 아니다, 이런 거. 입자의 크기는 마그네슘하고 일단 1000분의 마이크로미터, 53 마이크로미터. 이것은 입자의 크기지만, 일단 유황이나 알코올은 농도로 표현한 농도 60% 이상. 그래서 나번이 틀렸네요. 일단 농도가 60% 넘는 것은 일의 위험을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 수소와 반응할 수 있다. 고온에서 수소와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H2S 황화수에서 많은 열을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일단 청색 불꽃을 내면서한다. 맞는 얘기. 그래서 2번에 일정 크기가 아니고 일정 농도입니다. 50번.